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4일 저녁 6시 28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대표 경선 합동연설회가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세 후보가 연설을 했습니다.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 이 세 분의 연설은 아주 한 7, 8분짜리로 짤막했습니다. 짤막하지만은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고 세 사람의 개성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들어있어서 비교하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차이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김진태 의원의 연설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아주 가장 짧게 했지만은 거기에 구체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 연설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자주 나와서 그런지 연설이 쉽습니다. 쉽고 이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실감이 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진태 없으면 진퇴양난, 행동하는 우파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했네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리위의 징계 보류 결정을 두고 이번 징계는 그냥 보류만 된 것입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왔습니다. 당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김정숙 특검 요구하면서 시위하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울 상대는 여기 있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손을 잡고 끝까지 싸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싸웠다고 하지만 저는 어제까지 장외투쟁 총 50번을 이미 다 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무나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본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회 법사위에서 그 수많은 악법을 막은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의 100대 촛불 입법이 있는데 제가 그중 거의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신성 거주기도 그간 다 합치면 수백조는 될 것인데 그것도 거의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법사위입니까? 아닙니다. 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는 그냥 법사위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당이 제대로 된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대교체 한번 화끈하게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요? 저 이미 56입니다. 56세네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젊게 보이죠, 이분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야말로 비로소 확실한 우파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애국 세력과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어깨 동무를 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우파의 통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악법을 막아냈다는 것도 상당히 실감이 갑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성이 있습니다.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연설도 또한 개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합니다. 이 김진태 후보가 확실한 보수적 우파적 입장을 밝혔다고 하면 오세훈 씨는 지금의 보수만으로는 안 된다.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중도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중요한 내년 총선을 이끌 간판이자 얼굴을 뽑는 대회입니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요. 황교안, 김진태 후보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필패입니다. 아주 공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정당 지지율이 아직 민주당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간지대, 중도층, 부동층의 표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도층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도층은 정치와, 수도권 중도층은 정치와 이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계가 가장 중요하고 취업이 인생 최대 관심사입니다. 바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면 우리들끼리가 아닌 국민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오세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천만 시민의 생활을 보듬은 지방행정관 출신입니다. 생계를 챙기고 곳간을 채웠습니다. 오세훈 법을 만들어 썩은 정치판 부패한 선거를 확 바꾸었습니다. 생활보수, 개혁보수가 생각납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것도 상당히 바로 옆사람을 공격하니까 이분 공세적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공안검사였습니다. 스스로 최대 업적을 통진당 해산이라 자처합니다. 김진태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열심히 싸웠고 당의 이념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노력해온 것 분명합니다. 두 분 다 훌륭한 이념형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정신없이 바쁜 분들입니다. 정치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바로 이분들의 표심을 얻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강성 보수로는 정치와 이념에 관심 없는 무당층의 마음을 얻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존 보수층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활행정과 오세훈이 생계를 챙기고 고가를 채우는 민생지도자로서 합리적 개혁보수주의자로서 수도권, 중부권, 총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오세훈의 강점, 확장성, 이게 언론이 말하는 것입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제일 강조해요. 오세훈 씨는 중도층을 끌어안아야지 보수층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 말하자면 생활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수도권을 이야기하느냐고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충청은 27석, 영남은 65석인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122석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을 버리자, 용도 폐기해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년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되면 우리는 필패입니다. 국민 눈에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황교안, 김진태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면 이것은 종청 필패입니다. 이 황교안, 김진태를 오른쪽으로 몰고 자신은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거입니다. 상당히 선거 전략적으로, 선거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년 총선을 좌우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감옥에 계신 두 전직 대통령 공정하게 역사적 평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무능 안보 부실 오만방지한 20년 집권론 응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겨야 우리의 한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직업 정치인은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야당일 때 들어와 두 번의 정권을 창출했던 저력으로 야당의 엄혹한 환경에서 서울시장을 두 번 거머쥐었던 그 저력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겨본 사람, 선거를 아는 사람, 저 오세훈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끝마셨습니다. 이분도 김진태 후보처럼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도, 보수를 딛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이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긴다. 수도권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도층. 그 다음 황교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합동연설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백제, 충절과 기계의 고장,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네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증으로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청년들과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급박하고 철진한 좌파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역시 이 공안통답게 헌법 그리고 국가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할 판에 우리 안보를 무정하고 있습니다. 안보, 헌법 안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제발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시면서 하나같이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국민의 마지막 희망은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바로 통합입니다. 우리 당부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 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이분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고 큰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한다. 빅 텐트론이군요. 이분은 빅 텐트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도 크게 품어내야 합니다.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했습니다. 당직 인선부터 당평과 공정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정책 공감대를 토대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가는 대통합정책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 기업 경영인 출신, 노동 전문가 출신 모든 분들이 모여있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헌법 가치를 확보해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는 새 정치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역시 헌법 이야기를 자주 하네요. 헌법. 빅텐트라는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넓고 자유로운 빅텐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물론 노동, 환경,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한 시민단체와 정책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이분이 이걸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을 비롯한 내륙 핵심 거점이자 백제 문화, 충청을 관광 중심으로 키우고, 호남을 우주공학과 친환경을 비롯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이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의 첫사랑입니다. 저에게는 챙겨야 할 사람도 개파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뿐입니다. 황교안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빅텐트를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는 이 김진태 후보가 있는 오른쪽에 더 가깝게 보여집니다. 빅텐트 통합 이렇게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세훈 여기 또 김진태 두 사람은 이 선거판에서 표를 얻어본 사람이라서 연설이 구체적이고 실감이 나는데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는 이렇게 통이 크면서 그런 구체성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딱 쉽게 귀에 탁 들어오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오세훈, 김진태 두 사람의 연설이 그날, 이날 모인,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유세가 계속되면은 점점 말들이 이제 더 구체성을 띄고 오늘 반응을 보고 또 내일은 참모들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명하게 다릅니다. 가장 행동적인 것이 김진태 후보. 그리고 가장 실무적,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원칙적으로 보입니다. 원칙. 원칙을 중시한 사람. 안보, 헌법. 그런 점에서 이 세 사람의 대결 구도는 상당히 개성도 강하고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토론이 진행되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지금 지지하는 사람으로 해서, 아, 저 사람이 더 낫구나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오세훈 씨는 중도, 생활, 그리고 수도권 이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세 분의
세 분의 장점을 다 합치는 게 자유한국당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이런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인맥, 세력, 노선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이른바 그걸 분진합격이라고 그러죠. 각각 개성 있게 나가더라도 합칠 때는 합쳐야 된다. 그래서 공격 목표를 문재인 정권 또는 김정은 정권 여기에 두고 합칠 때는 합칠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종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진합격. 이 분진합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개성을 살리더라도 마지막에 공격은 힘을 합쳐서 한다. 아주 앞으로 이 경선 과정이 흥미로울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연설 청취하시고 토론 열심히 청취하셔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